증권사들의 덩치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. 이제는 제법 투자은행 IB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을 정도의 크기가 됐는데요. 다만 대형 증권사들의 수익성은 중형 증권사보다 못한 경우가 많아 갈 길이 멀다는 지적입니다. 이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. 지난해 증권업계의 최대 화두는 M&A를 통한 초대형 증권사의 탄생이었습니다. 미래에셋 증권과 대우증권, KB투자증권과 현대증권이 각각 합병하며 이들의 총 자본 규모가 급증했고 이에 따라 업계 순위도 크게 역전됐습니다. 3위였던 미래에셋 대우는 단번에 자본 총계 6조 6천여억 원 규모의 국내 최대 증권사가 됐습니다. NH투자증권을 2위로 밀어냈습니다. 한국투자증권은 지난해 11월 1조 7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통해 3위로, KB증권은 4위로 각각 한 계단씩 올라섰습니다. 2015년 2위에서 지난해 5위까지 밀려난 삼성증권은 지난달 유상증자를 실시해 현재는 4조 1천억 원 수준으로 자본금을 높여놓기도 했습니다. 자본금 4조 원을 넘는 초대형 IB가 5개로 늘어난 상황. 하지만 아직까지 이들 공룡 IB의 외형 확대 효과는 크지 않습니다. 총 자본이 1조 원대에 불과한 메리츠 종금증권이나 키움증권보다 오히려 영업이익 규모가 더 작기 때문입니다. 대형 증권사들의 총 자본이 3조 원을 넘어선 게 지난 2011년경. 이제는 지난 수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큰 도약을 이뤄야 할 시점입니다. ETF 대출이라든지 자산 유동화 증권이라든지 실제로 증권사들이 자본력을 이용해서 수익을 거둬들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증자는 예전과는 다르게 수익을 회수하는 기간까지가 저는 좀 짧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. 이제 단순하게 IB가 아니라 IB랑 WM의 융합 상품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확장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이 생겨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. 이르면 6월부터는 발행 어음을 통한 자금 조달과 외국환 업무가 허용되는 등 자본시장 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. 국내 증권사들이 투자은행이라고 불려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덩치값을 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. 머니투데이 방송 이대호입니다.